여러분, 구독하고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제발. 잔선생의 사주팩토리 시즌 2. 전선생의 사주팩토리 시즌 2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피디님. 안녕하세요, 이피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캘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님.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이 시점에 일본의 움직임이 우려됩니다. 아베 내각이 물러나면 위험 요소가 될까요? 아베의 사주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베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베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인과 정치인의 사주를 알아보는 코너죠. 네. 오늘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베의 사주를 알아볼게요. 네. 제가 양력을 짧게 읊어드리겠습니다. 네. 1954년 9월 21일생이고요. 일본에서 태어났고. 네. 직업은 정치인. 학력은 세이케이 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그리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졸업입니다. 네. 그리고 뭐 계속 정치인 하셨고, 뭐 유명한 거는 2012년부터 제96대 일본 총리, 그 다음에 97대 일본 총리, 98대 일본 총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본 총리입니다. 아베 신조. 세 번이나 해먹었구나.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장기간 일본 총리가 아닌가. 고이즈미 뭐 이런 사람보다 더 오래 기사로 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총리직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2021년까지 총리 수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역대 최장수 총리입니다. 자, 예, 사주를 보니까 갑오, 계유, 경진 이렇게 잡히는데요. 네. 딱 이제 하나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거. 내년에 잘립니다. 내년 초에 잘립니다. 관이 없어지나요? 네, 내년 초에 관이 깨집니다. 아, 그래요? 이 새끼 오래 하네. 아, 나 이 새끼. 아니 뭐 그렇게 타고 났으면 그렇게 하겠죠, 뭐. 예, 내년에 망신살이 왕청 들어서 내년 초에 딱 일단 가장 듣고 싶은 얘기잖아. 이걸 먼저 하는가, 언제까지 하는가. 내년에. 내년에 초에 작살납니다. 내년 초면은 한 몇 월 달 정도예요? 뭐 1, 2월 달에 끝나지 않을까? 예. 끝난다? 네. 끝난 날라면 뭐 스캔들이 일어나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돈 문제가 보이는데요. 돈 문제요? 예. 돈 문제. 아베노믹스 망하나? 아베노믹스가 망하는 게 아니라 뭐 돈 문제가 생겨 마누라 개인적으로? 돈을 뭐 잘못 썼다 받아뜨는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뭐 그런 문제 관련해가지고 뭐 아베 일본 총리가 극우 성향의 학원을 지원했다는 논란이 일본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인과 관계가 깊은 극우 사학재단을 특혜 지원한 것도 모자라서 관련 공문서들을 조작한 게 드러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사학재단인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모리토모 측은 감정가 9억 엔짜리 국유지를 1억 여엔의 헐값에 불아받았습니다.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가 그 땅에 설립하려던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이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본 애들은 얍삽하잖아. 우리 딱 봐도. 아니 너무 또 그렇게 얘기하.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뭘 PD가 이 새끼들 졸라 얍삽하잖아. 그거 알잖아. 이 새끼들 요즘 뭐 무슨 납북자 문제? 이 새끼들 우리한테 그 우리 저 언제 우리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 데리고 왔는데 이 개새끼들이 납북 문제를 가지고 지랄이야. 이 양아치 자식 새끼들. 우리 국민 끌어다 쓴 게 얼만데 이 팔놈들. 아니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아니,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으니까 똥 묻은 새끼가 개 묻은 거 보고 지랄하고 자빠졌잖아. 뭐 그래도 얘네는 얘네 입장에서 자국민 얘기할 만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좀 해야지. 북한 왜 우리나라 못 하고 있는 게 그게 바보지. 그러니까지. 이 새끼가 니네들 우리 일제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고 데리고 왔는데 개 새끼야 그러냐고 그래야지. 그 미쯔비시 그런 놈들 오지 말아야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기술력이 모자라니까 그 새끼들 쓸 수밖에 없는 게 돼버린 거지. 근데 그나마 지금은 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일본이 좀 죽어 있는 거지.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었을 때는 일본이랑 같이 잘 지내라고 어찌나 그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네, 미국은 그동안 꾸준히 한일 관계의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로 한미일 동맹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여서 향후 동북아 판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미일 삼각동맹의 공관 구축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동북아에서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는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구상에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틈날 때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지난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지독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는 등 미국 주요 고위 관료들이 일본군 위안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본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과거사를 안보나 경제 등 다른 문제와 분리해 줄 것을 내비쳤습니다. 그런 만큼 위안부 문제 타결로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면서 한미일 동맹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일 양국이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가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그러나 이번 합의는 일본의 자각된 양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압력 속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선택이라는 측면이 더욱 크다며 이는 또한 유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바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절대. 네 맞아요. 걔는 그 나라 일, 즉 미국을 위해서만 일한 사람이잖아. 자기 나라 미국을 위해서. 당연하죠. 근데. 그렇잖아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 이 좀 뭐나 태극기 된지 뭐 태극기 왜 들고 다녀? 그 길거리 그지 같은 새끼들 있잖아 그. 태극기 들고 다닐 수 있다 쳐야 네. 우리나라니까. 네. 성조기는 왜 들고 다녀? 그러니까. 성조기 들고 있고 그 플랜카드 보면은 트럼프 저기 네. 얼굴이 이렇게 있고. 아 트럼프를 찬양하나요? 박근혜 얼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 되게 웃겨요. 되게 묘한. 아니 그런데 되게 그런데 그런 쪽으로 그 한 사람들하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디야 그 서울역에서 싸맸다고. 광주 내려가는데 어떤 새끼가 태극기 들고 이렇게 둘이 앉아갖고 있더라고 영감들이. 옆에서 시비를 쓰면서 그렇지 내가. 그 일본인데 성적은 외국 뚫고 다닌다. 그렇게 북한말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 태극기도 들고 다니는데 옆에 보여주는 거야. 아니 그걸 왜 들고 다니냐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왜 새벽인데 네. 아침에 그 서울역에 그러고 있는 거야. 아,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아, 보는 것도 막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시비 걸고 내가 그런 거 잘하거든. 깐죽깐죽 시비 걸고 이런 거 잘하거든. 참, 근데 사고 나면 왜 났는지 알 것 같은 사람. 사실 그 눈도 맞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쌤이 거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아, 참.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 아 근데 약 아까 약는 것보다는 좀 덜한데. 어 그래요? 아무튼 네. 자 아베 사주를 보고 우리는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 정치 파케가 아니에요. 네. 아, 네. 일단은 지금은 보세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66세인데 올해부터 대운이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예 바뀌어서 별 그렇게 썩 좋질 않아요. 올해부터 안 좋다. 네 안 좋다. 예 올해는 그냥 욕이나 잔뜩 먹고 넘어가겠네. 내년 초에 이제 박살이 나겠네. 욕 잔뜩 먹다가 돈 문제로 끝. 네. 그렇게 되겠네. 내가 알기로도 저번에도 뭐 내부인가 봤다 그러던데. 뭐 있어요. 있긴 하다 그러 부인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 마누라 사고 치든지 하여튼간 그렇게 될 겁니다. 아, 예. 그런 게 나와요? 예. 마누라가 사고 치는. 예. 예. 관이 깨지면서 그렇게 되나 보다. 관 내년에 관도 깨지고 돈도 깨지고 그러니까 마누라고도 뭐 문제 있을 수 있고. 근데 뭐 나이가 있고 그냥 그렇게 수상까지 했는데 뭐 이혼까지 하겠어? 그렇진 않고 그냥. 그렇게 사야겠죠. 뭐. 그냥 사야겠지. 그럼 일반인 사주로 보면 이혼하는 사주예요? 아 이런 사주는 봅시다. 예, 이혼하는 사주. 아 진짜 언제 내년에? 아니요 벌써 이혼했지. 아 옛날에. 네. 아 그래요? 옛날에 이혼했지. 근데 왜 이혼 안 하고 있어요? 그 내가 어떻게 알아? 지들 그 정치라든가 그쪽 판에서 그쪽 문제 생겼지.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상 뭐 그렇게 그냥 뭐 그저 뭐지 뭐. 그냥 유지만 흥미 유지처럼 쇼윈도 쇼윈도죠. 네, 쇼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아베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안에 난 이 새끼 쪽 잘리는 거 하고 막 그만두면 돼. 뭐 다른 것도 얘기해 주세요.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뭐 있어. 뭐 그렇게 크게만 나도 신경 쓰거나 그럴 만한 거. 그리고 우리가 일본 놈 사주까지 봐줘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저러고서는 이제 다시 정치 안 할 거잖아요, 그죠? 누가? 아베. 안 하지. 아 그러면 뭐 깜빵 가거나 이런.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예, 네, 그건 아니고. 그럼 말년에 평온하게 살아요? 말년하게 아니요. 그래도 일은 하겠는데요. 관은 또 들어오는데요. 어, 일을 또 한다고요? 예, 예. 맘에 안 드네. 얘는 부모가 자리가 잘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아 부모가 네. 맞아요. 정치인 뭐. 집안이라. 아. 그리고 거기는 대를 이어서 막 국회의원 하고 지랄하더만. 그 대를 이어서 맞아요. 우리나라를 빨아먹은. 그치. 빨대 꽂아서. 아.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그 나도 선택해서 태어난 나라가 아니잖아.
그죠. 우리 모두가 선택해서 태어난 나라가 아니고 우리 모두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됐던 나라잖아. 그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분 없지. 받아들여야지 뭐 그냥. 다시는 저 새끼들 우리한테 뭐 집중 못되게.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하고 얘기를 막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되게 저 약간 저 여자 그 요즘 그 태극기 위대 비슷한 분이야.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보수적인 분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아니 우리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북한이 어느 편 들어줄까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지 알아? 당연히 우리 편 들지. 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가 북한이랄까 한민족이고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자체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북한이 어느 편 들어줄까? 당연히 북한 편들 또 반대로 얘기를 했어. 그럼 북한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 어느 편 들으라고? 당연히 북한 편 들어야지 이런단 말이야. 그럼 왜 북한이랑 우리랑 싸우고 있어요? 아니 우리 그 사람들 얘기가,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그거는 자꾸 세뇌됐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고 얘기를 해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보라시라 그랬어. 아니 생각해보시 우리가 만약에 북한 일본하고 싸우면 북한이 우리 편 들지 일본 편 들겠냐고. 그러니까 그건 맞대. 똑같다니까. 바꿔놔도. 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간악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아직 정신을 덜 차리고 못되게 나오는 일본 놈들에게 단단히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오만 망자한 아베는 과거를 어물쩍에 버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요서를 늘어놓았다. 아베 몰골을 통해 파렴치하고 간특하고 악착스럽게 이를 데 없는 사무라이 악종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경악과 분노의 치를 떨고 있다. NHK 방송의 미친 망동은 애로운 섬나라 정치 난쟁이들의 반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 제 아무리 구린내 나는 쓰레기를 보자기에 싸서 미친 개 나발을 불어대도 쓰레기는 오물통으로 가기 마련이다. 아베 폐당은 특대형 반인륜 범죄인 성노예 범죄를 덮어버리려고 그처럼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우리 과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앞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25일 평양. 물어봐. 테크비전한테 물어보면 그럴 거야. 아마 저 일본하고 한국하고 싸우면 본인 북한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어느 편 들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이랑 말 섞기 싫어요. 아 그렇긴 하지. 네. 그 주변에 가면 안 됩니다 일단. 네. 네. 난 욕하고 가는데. 아니 그리고 택시도 좀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 네. 조용히 하고 싶다. 네. 네. 택시 아저씨랑 얘기하는 건 참 좋아하는데 네. 그런 분들하고는 얘기하는. 아 저는 힘들어. 저는 주로 연애 상담 해드리거든요. 아. 택시 아저씨. 저는 조용히 가고 싶습니다. 아, 네. 네. 난 택시를 안 타. 아베 이제 그만할까요? 예? 진짜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네. 이게 뭐냐면 남의 나라 일본 놈 뭐 그까짓 거 봐줘도 뭐해. 그 뭐 아베 끝나고 다른 놈이 누가 나오는데 그놈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걸. 근데 그놈이 그놈일 거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이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원치 대가리 속에 그런 게 그런 거 박혀 있는 거니까. 거의 일본은 일당 독재인데. 뭐, 네. 그 교육 받고 자란 사람들인데 어쩌겠어. 그러게. 참. 네. 그렇네요. 뭐 누가 수상이 되든 말든 우리 건 우리가 지켜야 돼도 되겠습니다. 네. 네. 이상 유명인과 정치인 일본 사람 아베 알아봤습니다. 네. 전 선생의 사주 팩토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조금 있다가 2부에 다시 만나요. 구독하고 하트 꼭 눌러주세요. 아잉.